커피 잘 만들게요. 지 바리스타 준비됐나요? 네. 뚜껑을 열어주세요. 저울을 켜주세요. 올리고 0점을 맞춰주세요. 주전자를 들어주세요. 물을 부어주세요. 여기에? 예. 계속 부어주세요. 왜? 됐어? 계속 부어주세요. 아이고, 와. 그만. 이것 좀 봐. 얼마큼 부었는지 확인해 볼까? 93.2ml 부었네. 더 붓자. 왜? 물 주전자 다시 들어주세요. 물 부어주세요. 됐어? 더 많이 부어주세요. 이것 좀 봐. 이 글씨까지 부어주세요. 화이팅! 어디 글씨까지? 여기 글씨. 제일 위에 있는 글씨. 제일 위에 바로 아래 글씨. 시작. 더 부어. 그만. 그만. 200. 194. 와우. 야, 커피 만들었어요. 아빠랑 같이 해볼까? 우리 250에서 멈추자. 자, 255에서 멈춰야겠네. 오케이. 시아 다시 저울에서 내리시고. 조금만 더 해볼까? 왜? 300. 300까지 해보시죠. 자, 25g의 커피에 300ml의 물. 넘었네요. 325를 해야겠습니다. 우와. 그러다가 사람 위까지 오겠어. 됐다. 325ml. 이거 좀 봐. 사람 이까지 왔다. 그러네. 사람 이까지 왔네. 사람이 먹고 있다. 뚜껑을 닫아주실 수 있을까요, 세아님? 이거 먼저? 네. 그거 먼저 반대로. 반대로? 빠지겠다. 잠시만. 우와. 이렇게 뺄 수 있어. 다시. 됐어요. 내려놓으면 돼요. 안 빠져요. 이렇게 놓으면. 뚜껑을 닫아주세요. 뚜껑을 잘 닫으셨으면 지세아 바리스타님 신나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. 흔들어. 우와. 오, 섞이네. 또 흔들어. 더 흔들어. 한 번 더 흔들어. 아빠 그만 하면은 멈출 거야. 그만. 우리 이제 냉장고에 넣으러 갑시다. 왜 냉장고에 넣어야 돼? 얘는 냉장고에 보관해서 맛있게 만드는 커피야. 냉장고에 가져러 갑시다. 딱딱해지는 곳. 우리 빠빠이. 아니면 차가워지는 곳. 딱딱해지는 곳 말고 시원한 곳. 어디야 시원한 곳이? 오른쪽. 시아 요구르트 있는 쪽. 이쪽? 응. 여기. 문 닫아주세요. 빠포도 먹고 싶어. 일단 촬영 종료하고 포도 꺼낼게요. 문 닫아주시고 커피 완성. 여기 굳은 자리 있어, 아빠. 왜?